여자 쌤일 때는 그런 걸 못하는데 남자 쌤일 때는 선생님 X 해봤어요. 아. 이런 거. 망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망고는 첫 번째 냄새가 너무 심하다. 냄새 심해. 애들 땀 냄새가 싫어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맨날 하루에 한 명씩은 다친다. 장난친다가. 우리 반 어떤 애는 그것도 있었어.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뛰어내렸어. 뛰어내렸다고? 응. 그냥 부끄러움이 없지. 옷 벗을 때 애들이 그냥 다 옷 벗자. 팬티 입고 복도 활보하다가 여자 쌤 보면 도망다니고. 그리고 좀 더 편해. 남녀공학 다니면은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약간 뭔가 잘 보이고 싶어 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남고는 좀 그런 게 조금 남자밖에 없다고 덜 하니까. 그치. 그건 편한 것 같아. 그치? 남고 다니면 그거 있잖아. 여자애들 학교에 오면 막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아, 창문에다. 창문에다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여자다! 이러면서. 다 그렇지. 쌤들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 아, 쌤들 화나실 수밖에 없지. 말을 너무 애들도 참...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쌤들이 막 맨날 보면 나와! 남고의 예쁜 여자 쌤 좀 보고 싶다. 예쁜 여자 교생쌤이었어. 그건 당연히 일단 소리부터 지르죠. 잘 보이기 위해서 일단 공부를 한다. 쉬는 시간에도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지 않아. 나는 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친해지려면 계속 말을 걸어야지. 나랑 일부러 교무실 갔을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이쁘죠. 행복하게 학교 다닐만 하겠다. 현실은 남자 교생쌤. 각자가 생각하는 다른 학교의 환상. 남녀공학이면 다들 커플일 것 같다는 생각? 여자가 있어가지고 일단 뭔가 따뜻하죠. 난 여자랑 등교해보고 싶다. 여고 가면 약간 애들 되게 냄새 좋을 것 같지 않나? 아, 여고는 말할 것도 없지. 여고는 똥 냄새도 향기로울 것 같아. 어우, 난 별로. 그거까진 아닌데. 취향이 좀 아니지. 성교육 씨가 아, 일단 성교육 환장하지. 쌤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여자 쌤이 들어오면은 약간 좀 애들이 말을 가려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 쌤이 들어오면 막 선생님 X 해봤어요 이러고. 아, 그러면 쌤도 같이 장난쳐요. 쌤도 같이 장난치면서 야 쌤은 막 근데 성교육 한다 그러면 애들이 그날 오전부터 신나 있어. 애들이 너 뭐 물어볼 거냐고.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애들이. 느끼는 뭐 이론만 알려주지 실전은 안 알려줘. 해본 적은 없어. 너희도 100% 했을 텐데 일을 많이 하면은 정말 뼈가 상냐고. 우리 언니 항상 물어봐. 맨날 똑같은 질문이야. 패턴이 맨날 똑같아. 어떻게 해야 애기가 안 들어져요? 애기가 그렇게 안 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껴야 돼요?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 같아. 약간 좀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말만 성공.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대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왜냐면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진짜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성의식.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항상 똑같이 말하잖아. 뭔가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조금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쉬는 시간대 분위기. 점심 시간도 포함해. 아 점심 포함. 나가서 뛰어놀다가 뛰어노는 애들도 있고 분류가. 두 번째는 자는 애들. 자는 애들 많아. 자는 애들 엄청 많고. 세 번째는 그냥 진짜 복도에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있는. 너는 무슨 유형이야? 나는 밖에 나가서 놀고 있지. 나는 복도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이 많구나. 말이 많아서 수업 시간 동안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답답해 죽겠어. 막 이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게 제일 좋아. 그거도 하고. 넌 나가면 무슨 운동해? 축구하지. 내가 축구 너무 잘해. 그런 애들 꼭 못하던데. 아니야. 뭐든지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은 못하는 애들 뭐. 못한다고 하면 잘해. 그 사람 못해. 너가 나 하는 걸 봐야 돼. 레슬링이나 말타기 이런 거 기절놀이 같은 거 하는 거.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우리 학교 애들끼리 이거 목 돌라고 생각했잖아. 해가지고 진짜 어떤 애가 기절해가지고 막 거품 물고 이러면서 발작 이렇게 썼대. 그래서 이렇게 쫙 때리면서 막 깨우고. 근데 기절놀이 너무 위험한 거 있잖아. 맞아. 하면 안 돼. 애들끼리 막 유도? 레슬링 같은 거 하다가 애들 막 머리 쪄가지고 병원 가고. 아, 막 자기들끼리 와사 탄다 그런다 넘어뜨리기? 서로 그런 거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 딱 생각하니까 들려가 안 다닌다. 나가는 애들, 반에서 자는 애들, 복도에 떠드는 애들, 그리고 또 제 반에서 공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은 극소수지.
여고에도 머리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너네들이 향기 많이 난다 그러잖아. 향기 하나도 안 나고 꿀인데 너네들의 환상을 파괴해 주겠어. 근데 걔네들도 그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난고 근데 걔네들 아 냄새 날 것 같아 이랬어.